안녕하십니까. 대전에 살고 있는 이제 동아쌤입니다. 동아쌤. 동네 아주 난쌤. 동네 아저씨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고등학생들 전문으로 전과목 코디, 뭐 컨설팅, 수업도 하죠. 유튜브에서 동아쌤 치면 전과목 수업 있는데요. 중3 올라오고 선생님들이 고등학교 진학 걱정하시죠. 평소 관심이 없다가 걱정이 되시죠.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 인문계 갈 수 있습니다. 인문계 갈 수 있어요. 근데 100%는 아니지만 거의 뭐 평균 40점이더라도 한 뭐 90% 이상 갈 수 있어요. 90% 이상. 10%는 떨어지기도 해요. 자, 그런데 왜 갈 수 있느냐? 미달입니다. 미달. 그럼 무슨 뜻이냐? 학생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면서 옛날에는 이만큼 뽑았거든요. 그래서 요만큼의 빈 공간이 있어서 요 학교에 갈 수가 있어요. 미달이라. 그래서 옛날에 뭐 어떤 집에 과외를 갔었는데 애 고등학교만 보내주면 차 사준다고 아빠가 이제 붙였는데 제가 그래서 미달입니다. 그냥 쓰세요. 수업 안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붙었어요. 차를 못 받았네. 목표가 이거잖아. 계약 달성했잖아. 미달입니다. 근데 됐다고.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달인 학교가 있는데 문제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네. 전국권 자사고가 있어요. 네. 전국권 자사고, 상상고라든가 이런 자사고는 아주 공부를 잘하는 학교고 자사고. 그 다음에 특목고가 있어요. 그 특목고는 특수목적고예요. 그래서 과학을 하는 과고, 외국어를 하는 외고가 있어요. 그런데 전국권의 과고도 있고 전국권 과고도 있고 지역 과고도 있어요. 전국에서 뽑는. 이해되세요? 네. 외고도 전국권 외고가 있고 지역 외고가 있어요. 네. 이제 특목고가 있으면 그 다음에 자사고, 자립형 사립고하고 자사고 취소하려고 뭐 하기도 하지만 자공고, 자립형 공립고가 있는데 이 자공고가 정책에 따라서 거의 일반고가 됐어요. 그래서 일반고는 일반적 인문계라고, 이걸 인문계라고 그래요. 일반고. 일반고를 인문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특성화고가 있어요. 특성화고. 특성화고가 옛날에 공고, 상고 이런 것처럼 마이스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고, 컴퓨터고, 농업생명고 이렇게 해서 농업이나 상업이나 아니면 공업이나 이런 거를 주로 특기별로 하는데 이 특성화고 밑에 또 일반고가 있어요. 근데 일반고도 전기 일반고와 후기 일반고도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전기에서 다 뽑는데 잘 안 가는 학교 이 떨어진 애들을 모아가지고 또 후기 일반고가 있기도 있어요. 한번 진행하는. 그러니까 일반고가 대전 시내 중심에는 중고 같은 데는 떨어진 애들이 발발발 떨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 중고, 대덕고, 노은고, 그 다음에 유성고 뭐 이렇게 요새는 인기가 좋은 순인데 그 다음에 서고. 이렇게 인기가 좋은데 둔산동 지역에서 공부 잘하는 거를 인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곽으로 동구나 아니면 저쪽 대전 외곽으로 나가면 여러 학교들이 있어요. 여러 학교들 이름을 밝히면 그렇고 이런 학교들은 미달인 경우도 많아요. 이해돼요? 네. 그런데 아이들이 취업을 하겠다 차라리 기술을 배우겠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특성화고가 일반고 밑에인데 요즘에는 일반고와 일반고 사이에 꼈어요. 이 특성화고가. 그래서 특성화고는 공부 잘하는 특성화고 공부를 많이 못하는 어느 정도 못하는 특성화고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그 밑에 일반고가 있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게 40으로 인문계 가잖아요. 그러면 운 좋아서 갔던 뭐 하던 잘하는 곳에 들어갔던 미달로 들어갔던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공부를 하게 되면 공부를 이렇게 안 했잖아요. 하나도 맨날 놀고 40점이잖아요. 그러면 중학교 거 플러스 고등학교 거를 다 해야 돼요. 그래야 풀려요. 왜 그러냐면 중학교 거의 내용에 이렇게 70%가 고등학교가 나오고요. 이게 겹쳐서 나와요. 내용이. 그래서 새로 배우는 거는 이만큼이에요. 근데 등급을 더 맞으려면 70%가 겹치고 이해됐어요? 30%는 다시 새로 배우는데 20%는 1등급 애들이 공부해요. 2등급, 1등급 애들이.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공부를 안 하면 이거를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는 걸로 치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고등학교 거를 한꺼번에 공부를 해야 돼서 이게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내가 지금 상황에서 고등학교를 갈 확률은 많거든요. 일반고를. 미리 지금 처음서부터 수학, 중학교 거 다시 하셔야 되고, 시험 끝나면, 며칠 안 남았으니까. 시험 끝나면. 네. 중학교 거 처음서부터 다시 하고, 수학 공식 첨부해 줄 테니까. 영어 추천 파일 줄 테니까. 처음서부터 공부하면서 공부법 보시고, 본인이 중학교 때부터 다시 하지 않으면 어차피 못 쫓아간다는 거죠. 어차피. 고등학교 때에서 반등을 못 만들어내니까 지금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1, 2학년 때 매일 놀아서 40점 맞으면 공부 습관이 없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공부를 해도 속도도 안 나고 빠르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볼펜 한 자루를 가지고 매번 20번, 30번. 그러니까 지금 공부 못해도 돼. 중학교 내내. 못해도 돼. 뭐만?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앉아서 할 수 있는 습관. 내가 읽으면서 빨리 읽고 꾸준하게 계속 반복해서 읽는 습관. 이거 읽어서 이게 머리를 부드럽게 유연하게 만들어 놓고 이걸 읽은 게 있어야 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면 읽은 게 있어야 이거라도 다음에 읽으면 아 한번 본 거야 하고 살펴보죠.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볼펜을 써서 읽어보고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붙을 확률이 큰데 여기서 떨어지면 후기를 가야 될 확률이 크고 대전에서 떨어지면 저기 신탄진 쪽에 있는 아니면 더 먼 쪽에 있는 고등학교로 외곽으로 밀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거기 밀린 거기 저기 떨어진데 후기는 또 다시 써야 되거든. 후기 고등학교를 써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일반계는 가는데 근데 동네에서 여기서 10분 갈 수 있는 학교가 아니라 버스 타고 1시간 가는 학교로 가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돈산동 동아쌤입니다.